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본 투표일 2022년 3월 9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신문, 중앙지를 중심으로 오늘 일면톱을 살펴봤습니다. 그 제가 살펴본 10종이 넘는 신문들의 일면톱을 지금부터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가나다 순입니다. 경향신문. 갈등과 위기를 이겨낼 당신의 한 표. 갈등과 위기라는 말은 선거 때마다 있는 말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당신의 한 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과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 차기 지도자가 탄생하는 날이다. 당신의 한 표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완벽한 두 진영으로 정말 그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가증스럽게 나를 찢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봉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국민일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당신의 한 표. 여기서도 역시 당신의 한 표, 한 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의 대한민국, 옆길로 한참 벗어나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동시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선거다 이런 뜻입니다. 팬데믹 위기 상황.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선택이다. 동아일보. 우리의 미래 당신의 선택은? 하고 질문형의 문장을 일면 톱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한 표. 그런 뜻입니다. 서울신문. 우리를 바꿀 당신의 한 표. 네, 이것도 역시 한 표를 강조하고 있죠. 당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이 선생님의 한 표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서울신문이 우리를 바꿀 당신의 한 표, 대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계일보.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 5년을 바꿉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죠? 네, 이번에는 조선일보. 오늘이 5년을 결정합니다. 오늘이 5년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앞으로의 5년을 결정을 한다. 그런데 저는 여기 부연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한 표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오늘 투표소에서 이 행사하시는 그 한 표가 앞으로 5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5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0년을.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앙일보. 오늘은 선택하지만 내일은 통합해야 된다. 네, 오늘은 선택에 따라서 여럿으로 국민들의 선택이 나뉠 수 있지만 내일 3월 10일부터는 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하고 다른 제목 같아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그래도 투표. 매우 특이한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이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투표하자. 이것은 가령 한겨레 신문이
뭐 드러내놓고 표방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인 신문이 아니냐라는 우리들의 선입견을 갖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패색이 짙지만 그래도 투표는 하자.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글쎄요. 그 기사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난 희망을 찍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비록 정파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1번, 2번, 3번 나뉘어서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각각의 유권자들이 가지신 공통점은 희망을 바란다는 것, 희망을 갖고 싶다는 것, 희망을 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신문을 가나다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갈등의 시대 끝내고 갈등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자. 재치 있는 제목이에요. 갈등의 시대에 마침표. 마침표를 어디서 찍느냐? 투표소에 가서 찍자. 네. 편집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한국경제. 선택의 날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운명이 갈린다. 이제 뭐올 여름 올 지금 3월인데 4월 또는 3월 말이 코로나의 확진자 이제 드디어 30만 명대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러나 정점을 지나는 날이 꼭올 겁니다. 머지않아.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갈 텐데요. 그 포스트 코로나의 운명이 오늘의 선택으로 갈린다. 이런 겁니다. 오늘 뭐, 그 모든 신문들의 일면 톱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당신의 한 표입니다. 당신의 한 표. 뭐,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안 간들 뭐, 대세 지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과거 역사에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음집을 잠깐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49년 의회 표결에서 단한표 차이로 가결이 돼서 영국 왕 찰스 1세는 처형됐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소추에서 단한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1776년 미국은 단한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국어로 채택했습니다. 1875년 프랑스는 단한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전환이 됩니다.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마커스 몰트는 단한표 차이로 당선이 됩니다. 1845년 단한표 차이로 텍사스주가 미 합중국의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1876년 단한표 차이로 루더포드 헤이스가 제19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1923년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단한표 차이로 나치스당의 총수로 선출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히틀러가 나치당의 총수가 됐다는 그 표결이 단한표 차이였다는 거. 등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총알이나 대포보다 더 강력하다. 네, 여러분. 지금 각 캠프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쪽도 윤석열 후보 쪽도 투표를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더 절박하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쪽은 윤석열 후보 쪽입니다. 왜냐?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과학적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뭐70% 후반, 80%대 초반 여기까지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판세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얼마나 귀중한지 강조하는 영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